그러면 제가 앞으로 틀리면 제가 일부러 틀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즈 공연 기획사 플러스 H의 김충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11년 되는데요. 처음에 한 5년 정도는 언제,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디서 공연했고, 누가 공연했고, 그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뭘 먹었고, 어느 식당에 갔고, 그걸 다 기획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없어요. 좀 걱정이 솔직히 많이 돼서. 만일 그걸 못 맞추게 되면은 그 뮤지션들한테 미안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김충남 대표님이 내한 공연 기획하신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듣고 열 곡을 들려드리고 맞추시는 겁니다. 네. 몇 곡 정도 자신 있으세요? 두 곡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즘 기억력이 안 좋은 관계로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틀리면은 되게 그렇거든요. 줄리안 라지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울프 박혜님. 아, 큰일 났다. 최근에 줄리안 라지 음악만 계속 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요건 조금 쉽지 않을까. 어렵다. 도니 메카슬인가요? 되게 오래 들으셨는데 참 변명같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색소폰 연주자 누구 연주를 했지라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니 같은 경우에 작년 딱 1년 됐는데 아까 얘기,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기억이 안 나요. 아,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요나단 아비샤이. 네, 리라. 피아노 같은 경우는 곡들이 뭐 리라 같은 경우는 요나단 아비샤이 곡 중에서도 가장 뭐 대표적인 곡이고 많이 되게 듣던 곡이니까 바로 멜로디를 들으면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아노 곡이 나오면 그건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피아노 곡이 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네. 일단 두 개에서 상향 조절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는 아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 쉬운 걸 해주셔서. 에스펜 에릭슨. 대박입니다. 네. 노르웨이에 있는 관계자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서정적인 어떤 피아노 트리오가 인기가 있다는 걸 알고 이 팀, 에스펜 에릭슨 트리오가 아시아 쪽에 잘 먹힐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추천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음악 들어보고 영상 보면서 아 괜찮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음악만 놓고 봤을 때 아 이런 분위기 비슷한 템포 비슷한 분위기의 음악이 한 시간 내내 가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살짝 걱정은 했어요. 공연이 그 멜로디는 되게 이쁜데 상당히 이게 차가운 열정이라고 해야 하나? 그 상당히 에너지틱한 모습이 있어요. 어려운가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제일 빨리 맞추실 거예요. 아 그쵸. 베니그린이죠. 맞습니다. 네 최근에 본 앨범인가요? 옛날 앨범. 옛날 앨범이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 베니그린 옛날 앨범은 제가 별로 안 들었거든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잘 치네요. 옛날로 잘 쳤는데 그러면 지금 몇 개 맞췄죠? 지금 꽤 많이 맞췄는데 피아노 다 맞추셨고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틀리면 제가 일부러 틀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반칙인 것 같은데. 왜요? 네, 신약 국물이.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왜 반칙이에요? 네. 그 전에 연주자분들한테는 보컬리스트 분들한테 보컬을 들려주셨죠. 그렇죠. 피아니스트한테는 피아니스트 앨범을 들려주셨죠. 근데 저는 공연이잖아요. 그러면 리더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로 갔다가 색소폰으로 갔다가 그래서 솔직히 저는 색소폰 앨범인 줄 알고 색소폰으로 계속 갔었어요. 네. 제가 색소폰 공연으로 했던 색소포니스트는 별로 없어요, 실은. 신야인가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봤더니 신야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일본풍이었던 연주가 멜로디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반칙이죠. 네, 1호 란탈라. 네. 1호는 실은 워낙 특이해가지고 그리고 좀 들으면 즐겁잖아요. 사람이 워낙 즐겁고 또 자기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음악 어떤 성격들이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이 공연이 많아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냥 고스란히 그냥 음악에 다 반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틀릴 수가 없는데 이 곡을 연주한 사람이 예배가 거의 없죠. 없죠. 네. 레미 파노시 향인데요. 원래 3월 13, 14, 15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어요. 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쪽에서 공연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오늘 레미한테 미안하다라고 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레미가 나오네요.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딱 맞춰버리면 재미가 없겠죠? 아니죠. 딱 맞추셔도 됩니다. 캐코. 틀렸습니다. 정말로요? 아, 저 들어볼게요. 그러면. 아, 저는 이거는 틀렸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마지막 곡인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오스틴, 마신. 아. 근데 보니까 기자님이 최근에 공연을 중심으로 선곡을 하셔서 그나마 이렇게 많이 맞춘 거지 예전까지 갔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총 8곡 맞추셨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실은 이거는 누가 되든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그래도 다행히 뭐 8개 정도면 뭐 나름 뭐 아 엄청 잘하신 거 같아요. 아 그쵸. 감사합니다. 쉬운 걸 골라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8개를 맞췄습니다. 제가 2개 이상 맞춘 기념으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 뒤에 보이는 오는 3월 8일 날 그 노드섬에서 공연하는 줄리안 라지 트리오 두 분을 추첨해서요. 두 장씩 이렇게 초대권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